날 결정적으로 무대하며 여기서 우리 경기를 만들어버리고 각국의 운동을 힘있게 벌려 올해 공장 앞에 맡기신 저는 혁명적 대고지 불길 드높이 인민생활 국민의 어렵점을 하나의 증명해버림으로써 청년들 속에 어떤 사범주의 사상 독서와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공단 창건 65돌과 조국해방 65돌을 맞는 뜻깊은 올해 필승의 신신 높이 총 공격전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여 대거조의 승리가 바닥한 승리로 이어지게 하고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성과들 더 많이 이룰해야 하겠습니다.